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코앞에 두고 현 의장이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나섰습니다. 2파전을 벌이던 새누리당의 의장단 선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는 현행 교황 방식에 이현구 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당 간 갈등을 부추기고 후보도 검증할 수 없다며 후보 등록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이 원하고 다수당만이 아닌 소수당까지 아우르고 더 나아가 도민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의장과 소속이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모범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내 조율을 거치려던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의장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우아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다분히 불편한 의도를 가진 대산단의 의도에서 이게 뭐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새누리당 강현삼, 김양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의 11석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후보 등록제가 되면 여야 표가 섞이며 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현구 의장이 막판에 들고 나온 새로운 카드에 도의회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